남산에서 내려와서 점심 먹고 차 마시고요. 명동 거리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금 어떠세요? 저기 지금 짧게 지나왔는데 문닫은 곳이 네다섯 곳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없지는 않고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인데 문닫은 곳이 너무 많네요. 이곳도 30몇 년 만에 와보는 거리입니다. 명동 성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명동 성당에 왔어요. 제가 30몇 년 전에 왔을 때랑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바뀐 지도 오래됐다고 합니다. 이거 꽃댕강나무지? 몰라. 꽃댕강나무. 꽃댕강이야? 꽃댕강나무. 꽃댕강? 응, 꽃댕강나무. 이름이? 야, 이거는 너무 안 보인다, 경연아. 어? 꽃이 너무 예쁜데. 그치, 꽃댕강나무. 확실해? 응. 맞아, 확실해. 이건 확실해. 저 아래에는 화살나무. 아, 꽃댕강 꺼졌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 5시가 다 돼가고 있네요. 아직 청계천은 못 갔는데 퇴근 시간 지나고 가야겠어요. 이쪽은 성당 건물 아니야? 맞아. 저기는 무슨 교육관 같은 건가? 교육관? 첫집이고 뭐. 첫집도 있고. 이집인 건데? 아, 명동제 성당 교구청 별관이구나. 서울대 교구청. 어? 서울대 교구 대교구청? 프란치스코 홀대 교구청이라 그래. 프란치스코 홀. 수원 교구청. 너가 카톨릭이지? 우리 언니 다 정리한 거야? 그때는 언덕으로 쭉 올라오게 됐었는데. 그러게. 지금 정말 당황했어. 요거하고 두 개밖에 없었잖아 건물이. 그지? 옆이랑.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이랑 달라. 다시 재봐요. 화살나무. 화살나무. 울타리 같은 걸로. 왜냐면 뭐 빨갛게 물들면 예쁘잖아. 빨갛게 물들면 예쁘잖아. 빨갛게 가을 되면 되게 예뻐. 색깔 되게 예쁘게 되긴 한데 그래도 되게 대단치 많아 저게. 그러니까 뭐 곤충에도 잘 견디나 보지 뭐. 성신은 별로야. 근데 뭐 혹시 일찍부터 저거 잎이 나고 그지? 이나간 꽃스톱을. 인간 사무실. 명동 성당은 서울대교구 주교좌 성당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본관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근 신부가 1845년에 귀국해서 활동하던 우물골 인근입니다. 서울 천주교 순례길 꽃이도 있네요. 오랜만에 본 명동 성당. 안녕. 저기 멀리 광화문 거리가 보이네. 위순신 장군 등산이 보이나요? 이렇게 뒤로 인왕산이 보이고요. 그 사이로 청와대 건물이 보입니다. 꿈이 뭐예요? 동아일보 건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꿈이 뭐예요? 꿈이란 말만 들으면 꿈쟁이 아줌마는 가슴이 설렙니다. 이게 외국
예쁜 작품이래요. 스프링 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제목을 가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가보고 갈래? 광화문. 양쪽으로 광화문 밑에 지하 거리 있거든? 바로 그냥 갈래? 지하 거리에 뭐가 있어? 인왕산, 저기 보이는 산 인왕산 그 아래 청와대가 청와대 보이죠? 청와대 건물이 보입니다. 이제 청계천 거리로 들어섰습니다.